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아, 그동안 제가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도해먹을 하면서 많은 여러분들이 그런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맨날 그렇게 이상한 음식만 먹지 말고,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안 먹는 거야 로 맛있는 음식들을 먹어달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들의 그 많았던 요청을 수렴하러 제가 와 있는 이곳은 바로 부산입니다. 도해먹은 비슷한 카테고리의 음식들을 보여드렸던 반면, 도 안 먹은 지역을 테마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편이 바로 부산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런 걸 왜 안 먹는 거야? 첫 번째 편 부산 특집 출발합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그렇습니다. JJ의 새로운 콘텐츠 도 안 먹! 도대체 이런 걸 왜 안 먹는 걸까? 첫 번째 컨텐츠인 만큼 오늘 부산에서 아주 맛있는 것 많이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음식!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초저가 떡볶이집 200원 떡볶이 영국이네입니다. 가시죠! 떡볶이라는 게 200원, 고랭은 빨간 마을에 들은 건 500원, 그냥은 200원, 300원, 200원, 큰 거는 1000원, 작은 거는 500원, 고추, 새우, 계란 500원, 이거는 100원짜리. 100원짜리도 있어요. 치킨바 600원, 피카츄 600원, 나머지 다 200원. 그러면은 일단은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다 시켜볼게요. 저 찌개, 젤피를 갖고 내가 부진 걸 담아. 아, 이렇게 담으면 돼. 아, 보자 보자, 4,000원. 이게 4,000원이요? 떡볶이는 얼마치 주고? 떡볶이 2,000원 주시고요. 고등도 내가 그렇게 딱 담아줄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 그냥 다 넣고, 그냥 나 넣고 네. 말해. 빨간 거 두 개랑 네, 물떡 두 개. 자, 떡볶이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에 200원. 엄청나게 야들야들하면서 쫄깃쫄깃해. 늘어나는 걸 보여드릴게요. 존맛해. 너무 맛있어.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매콤하면서 달짝지근한 맛. 이게 학교 앞 떡볶이의 맛. 튀김들이 또 저렴하거든요. 요거 순대튀김. 저게 나 뭉치나. 튀김은 꽃에 튀는 것 같아요. 꽃에 튀김? 예. 너무 맛있어. 고추튀김. 튀김이라서 이게 느끼한가 싶다가 갑자기 이게 상큼해져. 그냥 맛있어. 여러분, 언제까지 맨날 이상한 것만 먹어야지. 이런 것도 먹어야지. 맛있네. 할머니한테 물을 봐야 돼. 아, 이거 진짜 탱글탱글하면서 야들야들 맛있네. 당면만두. 여러분 모두가 아는 그 맛입니다. 당면만두. 김말이에 단무지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안에 김밥튀김이었어. 어쩐지 당면이 아니고 밥이었어. 자, 이렇게 싹싹 비웠습니다. 어머. 맛있어. 자, 그리고 물떡도 한번 간장에다가 찍어서. 엄청나게 야들야들하면서 엄청나게 쫄깃쫄깃해요. 거의 뭐 치즈인 줄 알았어. 떡볶이 소스 찍으면 떡볶이. 잘 먹었습니다. 7,500. 그치요? 응. 배 터지게 먹었지. 8,000원 채우고 500원짜리 닭꼬치. 아,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맛있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닭꼬치 가자.
네, 오늘의 첫 번째 음식 200원 떡볶이. 아,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진짜 너무 저렴하게 배 터지게 신나게 먹을 수 있는 가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음식 먹으러 가봅시다. 오늘의 두 번째 음식 서동 미로시장에 있는 계란 만두입니다. 다리. 이거 지금 4인분. 1인분에 계란 2개 들어가. 부모님이 생활의 달인 나오셔서 손님한테. 네, 서동 미로시장에 있는 계란만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만두 당면 같은 거를 계란이랑 이렇게 같이 부쳤어요. 고추가 들어간 간장이거든요. 계란만두 위에다가 올려서 맛탱. 보통 분식집에서 파는 만두는 튀김 안에 그 당면 들어있는 그 딱딱한 면만 생각을 하는데 계란의 향이랑 같이 돼 있어가지고 되게 맛있어. 떡볶이 소스 이렇게 존맛해. 계란이 겉에는 이게 바짝 익었거든요. 근데 안에는 뭔가 반숙의 느낌이에요. 그래갖고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꼬집니다. 입에서 살살 녹아. 그러면서 면이 탱탱하게 씹혀지고 와. 맛있어. 이렇게 해서 존맛탱. 부산에서는 순대에다가 요거 쌈장을 찍어서 먹는다. 고추장도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엄청 맛있어 보이거든요. 이거 도안먹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설명을 안 해도 딱 예상을 할 만한 맛이에요. 되게 맛있어. 그냥 맛있는 먹방. 잘 먹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음식 계란만두. 굉장히 부들부들하면서 고소하면서 쫄깃하면서 풍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세 번째 음식 부산 깡통시장에 있는 거인 통닭입니다. 얼마나 큰지 한번 보자. 여기가 지금 손님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촬영을 하면서 먹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장을 해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는 건데 숙소 가면은 다 식어버리니까 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끌어안고 바삭할 때 몇 조각 먹고 숙소 가서 나머지 마저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카레향이 고소해진 냄새가 그냥 열자마자 이렇게 확 올라옵니다. 카레향이 그냥 지금 제가 먹은 게 가슴살이거든요. 퍽퍽함보다는 쫄깃함이 더 느껴져요. 아, 진짜 맛있다. 뭐 카레가루 들어가고 밑간도 잘 돼 있어서 딱히 소스 없어도 지금 되게 맛있거든요? 지금 가슴살 부분인데 촉촉하지? 촉촉해. 그 양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한 마리라는데 이게 봤을 때 이게 한 마리 반 정도 되는 양이 아닌가. 가격은 2만원 소스 포함. 차에서 치킨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네. 튀김 옷이 진짜 여러분 예술입니다. 이거 겉으로만 봐도 딱 바삭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먹으면 더 바삭해. 존맛탱. 양념 소스 이건 또
따로 팔거든요. 근데 양념 소스가 살짝은 묽은 느낌의 양념 소스입니다. 치킨을 콩당에서 와 먹어볼 필요가 없다. 이거는 이미 치킨에서 게임이 끝났는데. 맛있어. 그냥 일반적인 달콤한 양념 소스의 맛이 아니고 김치 국물을 살짝 달콤하게 만든 느낌이에요. 치킨무는 치킨무 느낌보다 동치미 느낌이 조금 강해요. 자, 그래도 소금을 주셨으니까 소금 한번 또 뿌려서.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 깔끔하다. 잘게 조각을 내주셨기 때문에 TV 같은 거 보면서 집어먹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TV를 계속 볼 수가 있어. 크게 작으니까. 그러다 뼈 씹히면은 나 같으면 뼈 씹어 먹을 것 같아. 오늘의 세 번째 음식 깡통시장의 거인 통닭이었습니다. 저희 남은 것들은 제가 숙소에 싸가서 이따가 다 먹도록 할게요. 야, 이건 식어도 맛있네. 세 번째 음식 거인 통닭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음식입니다. 부산에 왔으면 이 녀석을 꼭 먹고 가야죠. 바로 가야 밀면입니다. 가야? 냉면처럼 튀기지는 않으면서 약간 조금 쫄면보다 조금 더 센 탄성? 엄청나게 쫄깃해요. 비면 육수랑 비슷한 맛인데 많이 다르다. 비빔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 제이제이의 도대체 이걸 왜 안 먹는 걸까? 부산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더욱더 맛있는 음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십시오.